엄마랑 친구들이랑 놀자. 친구들,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눌러줄 거요. 자, 오늘 꼬요가 뭘 할 거냐면요, 친구들. 짜잔! 글라스 데코, 주얼리 데코를 한번 가지고 예쁘게 주얼리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데요. 친구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됐나요? 꼬요는 준비됐어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오! 색색이 예쁜 글라스 데코들이 쭈쭈쭈 몇 개 들어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 색깔이 들어있고요, 친구들. 그리고 짜자잔! 팔찌를 만들 수 있는 짠! 팔찌 테이 3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지? 오! 반지! 하트 모양도 있고 꽃 모양도 있고요. 네모 모양도 있고 반지를 꾸밀 수 있는 반지가 투명 반지가 5개 들어있어요, 친구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이거는 바로 투명 파우치! 여기에다가 만든 이 글라스 데코를 붙이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친구들. 여기 파우치에 할 예쁜 그림들 들어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꼬요가 예쁘게 한번 꾸며볼게요. 이제 틀 안에다가 색을 한번 묶어볼게요. 노란색! 갑자기 노란색! 지그재그 팔찌 모양 하나 완성! 이제 반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케이크는 위에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봐야지. 생크림! 맛있겠죠, 친구들? 가미라 삼촌님 웃어요. 괜찮아요, 떼면 색깔이 예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딸기 씨를 위에다 꼬요가 콩콩 찍어줄게요. 그러면 좀 딸기 케이크가 섞일 수 있어요. 친구들. 딸기 씨 콩콩 찍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 수시개로 다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꼬요가 여기다가 다시 조금 덮어놓을게요. 씨 모양이 조금씩은 될 것 같은데. 딸기 씨 콩콩하다가 망친 것 같아요. 양보였으면 오셨어요. 엄청 잘한 것 같아요, 지금. 행운을 가져다 주는 네이크로버 반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우치에 꾸밀 어떤 모양으로 꾸며보지? 좋았어! 장미로 선택! 장미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장미 잎사귀부터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쁜 장미꽃을 한번 채워볼까요? 친구들 테두리를 먼저 그리고 테두리가 조금 말랐을 때 안을 채워주는 게 번지지도 않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제 말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친구들. 꼬연의 그 시간 동안 배가 고파서 맛있는 점심밥을 먹고 올게요, 친구들. 조금만 이따 만나요. 자, 드디어 다 말랐어요, 친구들. 꼬요가 그럼 이제 한번 꾸미기를 해볼게요. 먼저 처음 만들었던 팔찌를 한번 뜯어서 붙여볼게요. 남은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짠! 팔찌에 붙였더니 이야! 어때요, 친구들? 예쁘지 않나요? 이야! 짜잔! 짜잔! 사과 모양 반지? 와, 어때요, 친구들? 예쁘지 않나요? 꼬요는 이 중에서 가장 잘 만들었던 거는 네이크로버 같아요. 네이크로버 반지 한번 붙여볼게요. 우와. 네이크로버는 반지 말고 모양이 크니까 가방에다 붙일게요. 밋밋했던 가방이 네이크로버 하나만 붙였는데 이렇게 예쁘다니. 아마 장미를 붙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친구들. 자, 그럼 대박의 장미 문양을 한번 붙여볼까요? 찢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가장자리 부분에 조금씩 떼놓고 같이 뗄게요. 짜잔! 밋밋했던 투명 가방에 이렇게 장미 문양을 붙여주니까 붙는 것도 엄청 잘 붙고 훨씬 예뻐졌어요. 어때요, 친구들? 예쁘지 않나요? 오늘은 꼬요가 글라스 데코로 주얼리 데코, 팔찌, 반지도 만들고 가방도 예쁘게 꾸며봤는데요. 어떻게 봤나요? 재밌게 봤나요? 꼬요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누르는 거 잊지 말고요. 꼬요랑 친구들이랑 놀자. 오늘도 꼬요랑 놀자. 안녕. 예쁘다.